네, 두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. 바로 허셉틴인데요.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이야기입니다. 어제 오늘 연속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동등성이 입증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이 복제약 출시가 가시화가 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.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.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어제는 또 상한가까지 갔었고요. 오늘도 지금 강세 흐름입니다. 1%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틀 연속이네요. 예. 네, 맞습니다. 좋은 소식이죠, 이런 임상조에서는요. 네, 예. 또 투자자분들이 이해도가 높은 게 그 로슈가 만든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이 이제 셀트리온이 먼저 이렇게 바이오 시뮬러를 개발한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개인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허셉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다. 좀 이렇게 생각하고 예.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수급이 들어왔다.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게요. 그리고 이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직접 신약을 만들면 좋은데 너무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이어서 이제 바이오 시뮬러로 최근에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 출발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이 예. 바이오 시뮬러를 사실 세계 최초로 이제 성공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바이오 시뮬러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게 렘시마, 허주마, 그리고 트룩시마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뭐 렘시마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의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이제 바이오 시뮬러로 만든 것이고 뭐 트룩시마는 로슈의 혈액암 치료제 이런 건데 예. 이번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개발한 그 이제 임상을 성공했다는 그 바이오 시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트리온이 이미 먼저 만들어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진출을 해서 오리지널 약보다 더 많이 팔린 지역도 있어요. 그만큼 시장성이 확보가 됐는데 네.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지금 성공에 임박하고 있다.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.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제 현재 식약처 그리고 유럽 그리고 캐나다 규제 당국에 지금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거든요. 그래서 이 품목 허가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으면 나면은 또 그때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주가 흐름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예. 예, 아마 그 소식이 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사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제 주가 차트를 좀 보면은 이제 지난해 9월 때 좀 한 38,000원대 고가를 찍고 쭉 내려오고 네. 있거든요. 워낙 뭐 제약 바이오주 쪽에 좋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상승력을 보이고 어제의 상한가가 좀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 상황인데 어쨌든 임상 3상의 좋은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좀 품목 허가가 기대된다.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겠네요. 예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아마 임상 3상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이오 시밀러가 비교약이잖아요. 그래서 예.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안전성이 있는지 그 유효한지 이게 중요한데 그 두 개가 다 충족이 됐다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 섞인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. 예. 그 작년에 좀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유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때문이었어요. 사실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그 예. 휴온스 글로벌이 이제 러시아 국부 펀드랑 이제 계약을 해서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에 이제 그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. 그런데 뭐 사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이제 사실 그 바이오 업체에서 ESG 측면에서 이 러시아 쪽과 거래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휴온스 글로벌이 먼저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그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던 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당연히 이렇게 아웃되게 되는 예.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인도 제약사가 이제 인도는 사실 이제 스푸트니크5를 지금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이제 그래서 인도 제약사가 생산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랑 계약을 한 상태예요.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러시아 국부 펀드랑 직접 계약을 한 건 아니고 인도 이제 글로벌 제약사랑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겠냐. 좀 이런 스탠스를 좀 보일 수가 있고 예. 앞으로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뭐 기술 이전 받고 이미 계약금 받은 상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계약을 끊는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뭐 인도적인 차원이 존중되는 차원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산돼서 만약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면은 그것대로 또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얘기 들어봤고요. 오늘 장도 한 15%까지 급등력 보여주긴 했었죠. 뭐 많이 빠지면서 좀 윗골이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강세 흐름 유지가 되고 있네요. 자,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